안녕하세요. 12시 시장에 대한 흐름을 함께 알아보는 시장의 중심 김은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장의 중심 시간에서는 오전과 오후장을 연결해서 그 사이에 있는 전략들을 함께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또 요일별로 다른 이슈와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자세한 전략들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장의 중심 시간에서는 먼저 시장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눈에 띄는 그런 시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수에 대한 재미보다는 종목에서 또 빠르게 지나가는 이슈 속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그렇다면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초가 대비해서는 음봉 전환한 상태로 현재 구간 2,513포인트를 기록하고요. 거래 대금은 부진한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조 원대 중반대를 기록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일단 상승으로 출발이 됐었는데요. 아쉽게도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하향 차트를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강보합권을 유지하던 시세도 지금은 약보합권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510선을 지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극적인 흐름에서도 일단은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이 한참 펼쳐졌는데요. 현재 구간 매수세가 확대되며 개인에서 1,168억 원 사자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현재 펼쳐집니다. 현재 보시면 외국인은 957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은 다소 관망세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연기금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으로 338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별 등락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 상승하는 섹터,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거의 비슷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두 종목이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421개 종목, 보합권에 있는 게 69개 종목, 그리고 현재 비슷한 속도로 450개 종목 정도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등락 보시면요. 비슷한 혼조세가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늘 섬유위복 섹터가 1.7% 상승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FNF가 드디어 하락세를 깨고 7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섬유위복 섹터를 이끌고 있고요. 기계 섹터 보시면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LIG Nexon이 오늘 20%대 급등합니다. 그 이유는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기계 섹터 함께 1.3% 강세 흐름을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이슈들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이나 통신업, 음식료품 섹터 일제히 상승은 하고 있는데 강보합권으로 탄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 보실까요? 네, 현재 구간 건설업종이 1%대로 조금 무겁게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화학 섹터도 0.7% 하락입니다.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 종목들의 부진한 모습들이 현재 눈에 띄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의료정밀 섹터가 0.7% 하락, 현재 보시면 전기가스업 섹터도 0.4% 정도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 시장 분위기와 비슷하게 혼조세를 기록하다가 현재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SK하이닉스가 시총 12종목들 가운데 유일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0.7% 이상 오르며 12만 8,40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이 증권가에서 드디어 목표가 16만 원을 보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HBM 수요와 더불어서 내년에 상당한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보시면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수준의 시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72,500원으로 현재 구간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꽤나 부진합니다. 오전장에 잠시 빨간불을 켜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삼성 SDI도 2% 하락이고요. LG화학도 1.4% 내림세. 그 외에도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0.5%에 가까운 하락세로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나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며 최근에 받았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짝은 조정으로 돌려가는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그래도 약보합권으로 어느 정도 시세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시총 상위 종목들 이 코스피 이후에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좋은 윗꼬리를 달면서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오후장의 변화입니다. 0.4% 상승으로 834포인트 기록하고요. 거래대금 부진한 상황 속에서 4조 원대 중반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출발 자체는 이 강보합권 수준의 출발을 기록했었는데요. 한참 탄력을 높이면서 이 11시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840선에 가깝게 움직이는 모습의 차트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여기가 고점이었고요. 이 고점을 찍은 뒤에는 현재 탄력이 빠르게 둔화되며 12시 구간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830선대 초반대를 기록합니다. 넘어가서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은 오늘 코스피와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도 함께 잡힌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이 다르죠. 210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630억 원 매도 우입니다. 그리고 기관 내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현재 구간 618억 원 사자세로 집계됩니다. 네, 종목별 등락 현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에 대한 팔로우업을 보셨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일단 많기는 한데요. 다만 시간이 갈수록 보합권이라든지 하락 종목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박스권에 갇혀있는 시장의 모습에 이런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이 무려 5가지 종목이나 됩니다. 오늘 보시면 와이더 플래닛과 관련된 유상증자 이슈가 다른 종목들의 매기까지 확산되면서 상한가로 이끌어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현재 구간 상승하는 종목들이 860개 종목이 넘어가는 가운데 보합권과 하락하는 종목들도 합쳐서 700개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단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탄력이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이 소재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2% 이상의 상승세로 31만 9,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는 다만 약보합권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LNF도 반짝 상승 이후에 현재 1.6%까지 갑자기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좀 강한 쪽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입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 가까운 상승으로 76,8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슈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치고 이 바이오시밀러가 오히려 보조금 지원 대상 품목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이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판을 보시면요. 보시면 HLB의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을 위한 전자투표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4% 상승으로 34,150원 기록하는 분위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2% 상승입니다. HPSB는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알테오젠도 1.2% 하락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과 코스피 분위기들 한번 훑어봤고요. 특징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오늘은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LIG 넥스원과 관련된 테마주들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LIG 넥스원 25% 급등으로 12만 4,200원까지 터치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지분 60%를 3,150억 원에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미국의 방산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도도 함께 읽히고 있습니다. 이 고스트 로보틱스는 로봇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소니드라든지 i3 시스템이 오늘 함께 엮이고 있습니다. 현재 소니드 17%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KR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KRM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i3 시스템의 경우에도 14% 상승세를 기록하며 36,550원을 기록합니다. 영상 센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LIG 넥스원 등과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이 부각된 것으로 함께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치 테마 종목들인데요. 오전장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신당 창당을 위해서 실무준비 단계에 들어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이제는 서로가 만난 뜻을 밝힌 가운데 과연 내년 4월 총선에서 제3지대가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도 테마 종목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범양건영이라든지 부국철강 11%대 급등세고요. 주연테크 삼부토건 한창까지 현재 구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조금 전에 코스닥에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무려 5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부분 종목들을 묶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함께 와이더 플래닛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1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송 유장 증자를 지난주 금요일에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네 가지 종목이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먼저 TN 엔터테인먼트 역시나 상한가 터치하면서 2,73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초록뱀 ENM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종목입니다. 현재는 사명이 변경된 상태인데요. 이전에 이 와이더 플랜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참여 사실이 좀 부각되면서 함께 관련주로 묶였고요. 와이더 플랜이 상한가 갔고 위즈웨이 스튜디오도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함께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관련 자회사로 레몬레인 체크되고 있고요. 시티 프로퍼티도 관련 종목으로 현재 구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주까지 함께 묶어드렸습니다. 오후장 시장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시장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